다리 필요 없어. 임시 찜통에 다시.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아니. 잠깐만이라고 가는 게 아니야. 예. 나무가 이게 벌써 이제 말라 버린 거야. 아까 적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잘게 잘게 자르면 이게 좋거든. 연기만 탁 나고. 아, 좀 더 잘라 놓을게요. 짜게. 이게 젖어야 연기가 확 잘 나거든. 예. 확실히 완전 밀폐가 돼야 되는데 완전 밀폐가 안 되니까 쩌질랑 말랑하네. 자, 답자. 야, 딘딘아 이거 좀 들어봐. 어, 이거요? 하나, 둘, 셋. 와, 익는다. 숯봉지 숯 한 봉지만 줄래? 예? 숯 한 봉지만 여기다 넣을게. 숯? 예. 어, 이 나무 향인가? 응? 나무 향인가 이게? 뭐라고? 나무 향인가? 나무 향. 귤 냄새 나지 않냐? 예. 이게 귤 나무 향이야. 특이하지? 아, 상큼한 향이 나네. 어, 상큼한 향 느끼지 않냐? 귤 나무 태우니까 귤 향 나지. 어, 귤. I'm tired of the grind of the factory. 피까지 부족해. 여기다 좀 익혀 가서 보자. I'm spreading my wings and I'm ready to fly to the land of a wide open sky. 이게 봐, 이렇게 직화라면 안에는 안 익고 겉에만. 겉에만 타고. 그러니까 옆으로 놓고 간접열로 익히면서 여기서는 빛깔내주고. 웬만하면 넋이 시키겠는데 이거는 잡았다가는 금방. 이게 장비가 없으면 이게 힘든 거야. 장비 있으면 그냥 딴짓해도 되는데 놀려놓고. 이거 편하게 하려고 바베큐기 쓰는 거야. 우와. 비주얼 끝난다. 우와, 이거 진짜 자꾸 그냥 막 뜯고 싶다. 아, 진짜 잘 끝다. 와. 아, 너무 잘 구셨는데요? 최고다. 이거 훈련해서 속도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기름 봐. 와. 아까 열었는데 귤 냄새가 나더라니까. 아까 귤나무 말도 안 돼. 귤나무 때문에 진짜로 그래. 어, 귤나무 하면 귤향 나. 너 아까 냄새 아니, 맡아봤어야 돼. 귤향이 났어요, 귤나무. 어, 지금 안 나나? 아유, 참. 야, 가도. 아, 진짜. 아니, 너 씨. 나무에서 어떻게 귤랑이냐? 진짜예요, 형. 야, 그거 놓고 저 지금 저 귤나무 3개 꺼낸 거 있잖아. 네. 저 숯 좀 여기다 올려. 그다음에 뚜껑 닫고 이따가 진짜 대환이 냄새 맡겨 줘. 여기다 여기. 안 돼. 야, 귤나무 태우고 귤 냄새 나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야? 진짜. 너 인생을 소화만 사는데. 너 맡아봤어? 저요? 어. 상큼한 향이 났어요. 아, 진짜 상큼한 향이 나요. 이거 여기다. 그다음에 뚜껑 덮어야 돼. 맞아? 다시 올려. 야, 진짜. 귤나무 향. 야, 이제 뚜껑 덮어. 이거 뚜껑 덮어요? 어. 일단 뚜껑 덮어. 좀 이따 다시 열어야 돼. 에이, 아니야, 아니야. 너 소감만 살았지? 진짜야,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고, 진짜. 야, 나무가 타면 탄내가 나야지. 왜 귤내가 나? 어허? 차, 어. 어떡해. 답답하다. 이거 준비되면? 귤냄새 아까 날 거야. 아무 탐내지. 아까 저 무슨 냄새지? 제가 이랬다니까요. 들어. 아, 그래? 냄새 맛 더 냄새. 아직 조금 더 있다 날 거야. 아니야 여기까지 불이 안 올라왔잖아. 진짜.
콧구멍 시큼해질 것 같아요, 지금. 어? 콧구멍 시큼해질 것 같아요. 땀이 왔어가지고. 아, 등간이 진짜 끝내준다, 비주얼. 와. 이거 봐, 물 생기는 거 봐. 이게 쪄지는 거야. 오. 이게 오븐처럼 굳는 거야, 이거. 그냥 우리 방식대로 구우면은 안에는 안 거지고. 야, 이겼다. 잘 이겼다. 보이냐? 네. 갈비 하나만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먹어볼래? 네. 좋아. 소스 찍어 먹어봐야 되지 않아? 너? 좋아, 소스 찍어 먹어봐. 나 찍을게. 가자, 소스 찍어봐. 예. 다 봐야 되니까 어차피. 아싸, 아싸, 아싸. 빈지 한 입 줄까? 맛있어요. 와, 바베큐 맞아? 여기가 아웃백이야? 막 이럴 거야. 어. 맛있어요. 그래? 예. 네. 와, 진짜 이게 무슨 진짜 딱 아웃백이야. 와, 맛있어. 소스 대박이다. 이 맛있는 음식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는 게 맞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와, 형님 감사합니다. 왜? 기분 좋게 해주셔서. 아, 진심이에요, 이건. 오, 저 기가 막히게 익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삼겹살을. 예. 어디였어? 이거 삼겹. 이 정도 두께로. 네. 한 세 덩어리? 이 정도. 아니, 아니, 너무 얇아. 이 정도. 형, 이거 그대로 튀기면 될까요? 그냥 넣으면 되나요? 색깔 더 노릇하게. 들어. 응. 들어. 응. 다리 필요 없어. 임시 찜통에 다시. 열하고 연기가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뭐 비스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바베큐는 약간 오븐 스타일로 대류를 이용해서 굽는 거거든요. 계속 이 순환되는 열로 익히면서 찌듯이 구우면서 익혀야 되는 거라 그러려면 저게 뚜껑이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즉흥적인 거였어요, 사실. 저게 고기를 일단은 아, 통을 세 개를 내려야겠다. 드럼통이요? 어. 두 개는 구우는 불 피우는 용으로 쓰고 하나는 뚜껑 대용으로 쓸 거고 뚜껑용. 큰 드럼통을 반을 갈랐으니까 저걸 잘하면 뒤집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하죠? 저 생각지도 못했던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딱 맞네요, 이거. 왜냐면 반 잘라서 만든 거니까. 그 나머지는 상관하지 말고 다 불고기거리? 불고기거리. 항정살이 맛있잖아?
그거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야 될 수도 있지. 소금 뿌리지 말고. 뿌리지 마요? 응. 소스 만들어야 되는데. 참기름. 네. 여기 분들은 간장보다 액젓에다가 액젓 우량을 좀 만들어봐. 넥저 수량 한장 만들어 보자. 짭짤한 할 거야. 봐라, 호연아, 네. 너 간마늘 반 마늘 3분의 1. 짠 거 먹었네. 물 좀 조금만 섞어. 물 좀 좀 섞어야 돼. 잘 섞어. 이거 물. 물 이렇게밖에 못 쓰나? 아, 이거 물 어떻게 해야 돼? 저 한 맛 한 번. 아. 됐나요? 녹이, 녹이, 녹이면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항정일 있죠? 응, 항정. 이거 목살. 응, 여기 등심. 살코기만 있는 거. 응. 아, 됐고, 이거나. 응, 고풍 가나 왔네.
아, 맛있겠다, 이거. 나 먹어봐도 돼? 네, 드세요, 형. 드셔보세요. 괜찮아? 맛있어. 어떻게. 으아! 간장하고 맛이 다르지? 특이하지? 네. 제주도는 멜젓 많이 드시잖아. 아, 그래서 멸치 젓갈이야. 그래서 멸치 젓갈인 거야. 그 느낌 살려드리려고. 소스 맛있지 않냐? 아유, 최고, 최고. 액젓으로 저렇게 고기양념해도 맛있어. 최고야. 슴슴하게. 요게 1번 딱 1번.